삼각꽃을 응용해서 벌룬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요. 그것처럼 곰벌룬 곰과 꽃을 만드는 형태를 응용해서 드레스 입은 곰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사모공 한 개와 5인치 10개를 준비했습니다. 사모공을 절반 정도를 접어서 들어줍니다. 곰 얼굴부터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5cm 방울을 먼저 만들어줍니다. 7cm 방울 한 개와 3cm 방울 하나를 만들어줍니다. 8cm 방울 하나 만들고 5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. 10cm 방울을 만듭니다. 5cm 방울을 또 만들고요. 8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. 총 8개의 방울을 만들었고요. 앞에 세 방울을 뺀 8cm와 8cm 방울의 꼬임을 함께 담궈줍니다. 5개의 고리 방울 안쪽으로 주입구 첫 번째 방울을 넣어줍니다. 곰의 귀가 되는 양쪽에 5cm 방울을 꼬집꼬기 해주면 됩니다. 꼬집꼬기 방울을 만들 때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방울을 당기면서 양쪽 꼬임을 모아주면 됩니다. 곰벌룬 곰을 만들 때는 얼굴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몸을 만드는데요. 여기서는 얼굴까지만 만들겠습니다. 삼단꽃을 만드는 것처럼 5 클러스터로 두 세트를 만듭니다. 크기는 이해하기 쉽게 펌프 수로 맞춰 설명드릴 거고요. 왕복 한 번씩 걸어줍니다. 블릿 한 개, 테이프 하나를 만들어서 두 개를 하나로 모아서 5 클러스터를 만들어줍니다. 클러스터를 만들 때 항상 제가 설명하는 주요 포인트는 중심에 한 점이 모이도록 엮어주는 건데요. 이런 설명들은 재생 목록에 있는 벌룬 테크닉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 다음 만들 클러스터 사이즈는 좀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 펌프, 반펌프만 불어줍니다. 곰 얼굴과 5 클러스터 두 세트를 준비했고요. 이제 연결만 하면 완성됩니다. 반퍼프로 본 5 클러스터를 먼저 연결해줍니다. 얼굴 꼬임 자리에 5 클러스터 중심에 끼워주면 됩니다. 뒷부분은 잘라서 바람을 먼저 빼줍니다. 바람을 빼고 나서 그 선을 이용해서 다음 클러스터 단을 연결해주면 됩니다. 클러스터를 단을 쌓아서 만든 형태가 벌룬꽃의 기본 형태인데요. 그 형태를 이용해서 곰이 드레스를 입은 느낌으로 표현해 봤습니다.